결혼 빨리 하시니까 더 좋으세요? 어? 뭐? 얘기해. 아니 그 오방육일이 있는 동안 제가 오빠에게서 본 가장 큰 장점이 대화가 잘 되는 거였거든요. 그게 너무 좋다고 생각해서 결혼을 했는데 대화가 안 돼? 결혼해서 한 1, 2주 됐을 때였나? 제가 오빠 이랬잖아 저랬잖아 이건 왜 그런 거야? 저 땐 왜 그랬어? 막 물어보는데 오빠가 약간 넋이나간 표정으로 설마 난 사실 이렇게 말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해. 어머 어떡해. 평생을 써서 할 수 있는 말 에너지를 5박 6일에 다 썼어. 총알이 다 떨어진 거야. 어떡해. 그 사람이 이제 빈총이야 지금. 그래서 제가 막 물어봤어요. 분명히 거기 5박 6일 있을 때는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지 않았냐. 그러니까. 뭐라고 했죠? 촬영이었으니까. 저는 그게 너무 아 이건 사기 아닌가. 아니 근데 약간 억울한 부분도 있는 게 아내는 저랑 대화를 하면서 체력을 충전해요. 저는 지금도 점점 눈빛이 살아나고 있죠. 아 충전이 오. 되는 거야. 저는 대화를 하면 할수록 이제 당연히 사람은 이제 뭔가에 에너지를 쏟으면 이제 체력이 방전이 돼야 되는 게 소진이 되는 게 맞는 거잖아요. 그렇지 그렇지. 그러니까 저는 그러고 있는데 아내는 점점 체력이 충전되고 저랑 이제 더 많은 얘기를 하고 싶어하고 저는 이제 조금 이제 아 이제 치사량에 도달했으니 좀 이제 쉬어야겠다. 애와 치사량. 아내는 이제 그게 그 상황 자체가 이제 이해가 안 되는 거죠. 아, 어, 진짜 속았다 진짜. 진짜 이거는 어, 약간 사기인데. 아니 저거는 잘 생각해 보면 전날 2대1 데이트를 하고 다음날 아침에 내가 사실 이랬다라고 얘기했다고 그랬잖아요. 굉장히 빨리 푼 것 같지만 5박 6일 중에 하룻밤이면 굉장히 오래 있다 푼 거란 말이에요. 그걸 몰랐네. 아 이게 하이라이트 편집인 걸 몰랐네. 그래서 내가 맨날 사람 사계절은 최소한 사계절은 봐야 됩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. 아 근데 뭐 사계절도 아유 나는 뭐 사계절. 16개절 봤는데 아유 그래도 싸워. 아 너는 주말 커플이라 그래. 그래도 달라? 아 그런가? 오늘 의뢰해 주신 분 누구신가요? 네 저입니다. 어? 배신감. 창피할 수도 있는데 아내는 제가 전업주부로 집에만 있기를 원하거든요 거의. 응? 살림을 잘 왜? 하시나 보지. 갑자기? 네. 궁금한 게 직업을 네. 그렇게 뭐라고 정확하게? 아내를 만나기 전에는 미국이랑 국내에서 이제 비행을 병행하면서 비행 교관으로 한 전문직이요? 4년 정도 일을 하다가 이제 코로나가 터지게 됐죠. 아~ 그러니까 아시다시피 이제 여행업계랑 항공업계가 너무 어려워지게 된 거예요. 맞아. 아, 맞아. 맞아. 이쪽은 네. 난리 났지. 제가 이제 좋아하는 게 이제 커피였다 보니까 결혼을 하고 또 카페 창업을 준비해야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. 근데 아내는 좀 일을 당분간은 하지 말고 좀 집에서 좀 전업주부로 이렇게 집안일도 좀 하고 같이 있는 시간도 조금 늘리고 싶었던 거죠. 그래서 저는 그게 좀 개인적으로는 되게 답답했었던 부분이었거든요. 네. 아 왜 보통 이 전에는 항상 여자는 집에서 전업주부 해도 잘 살았는데 왜 남자는 안 돼? 아. 왜 꼭 바깥에서 빨리 돈을 벌어와야만 그게 능력이라고 생각하는지 꼭 그렇게 생각 안 했으면 좋겠다. 서로 잘하는 걸 하는 거지. 맞는 말이네. 근데 뭐 남편이 주부를 전업주부를 하고 싶어 하는 건 아니잖아요. 그렇죠. 창업을 하고 싶어 하는 건지. 그렇지. 근데 지금 시기가 재능이 보이는 거야. 딱딱 하는 거 보니까. 그건 자기 욕심이지. 내가 그거. 하는 거보다 나은 거야.